추울 때 돋보이는 현실 코디. 오늘 많이 보여드릴게요. 누나 여긴 또 어디죠? 여기 모르겠고 너무 추워. 너무 추워. 안 추워 보이는데? 춥다고. 춥다고 눈 씻지 해주라고. 네네네. 오늘 굉장히 춥습니다. 추운 날 어떻게 입으실 거예요? 따뜻하게 입어야죠. 따뜻하게? 따뜻하지만 예쁘고 따뜻하게. 그렇죠. 여러분 춥다고요? 아무거나 대충 입지 마세요. 제가 추운 날에도 따뜻하고 예쁘게 그리고 멋있게 입을 수 있는 옷 오늘 진짜 많이 보여드릴 거예요. 전화 끄자. 첫 번째 소개해드릴 아이템요. 바로 제가 입고 롱코트예요. 어허, 코트 우리 많이 봤잖아요. 금방 나온 신상이래. 아, 그때 못 보여드려서 죄송해요. 어쩔 수 없잖아요. 집집마다 스케줄이 다른 걸. 네, 웬만한 코트는 스킵하려고 그랬어. 우리 코트 대전 이미 했잖아. 많이 비슷한 거 다 그런 필요 없어. 이미 다 보여드린 거. 근데 신박하네. 제가 입고 있는 코트 어디가 달라요? 양털이 달렸네? 오, 눈은 있네? 양털 카라. 어허. 근데 그것도 어떤 카라? 탈부착.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귀엽다, 오늘 컨셉 뭐예요? 추운 날 따뜻하고 귀티나고 있어 보이게 그렇게 돋보이게 입으려면 포인트가 하나 필요합니다. 어허. 화이트 양털이 딱 하나 얹어져 있으면요 보는 사람도 굉장히 따뜻하고요. 왠지 나도 같은 옷을 입어도 훨씬 따뜻한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따뜻해 보여요. 그쵸? 거기에 귀여움도 추가되네요. 그리고 이 코트의 완성도가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외투 내노라는 집들 진짜 웬만한 거 다 보여드렸는데 이 집 지나가는데 때깔이 달라. 물어봤지. 대한민국 최고의 브랜드 한삼 공장에서 같은 공장에서 꿰매는 이 코트 옆에 이제 타임 나오고 오브제 나오고 미샤 나오고 이렇게 하는 거지. 태생이 강남 파라군 명문가 공장에서 나온 아이예요. 그렇군요. 퀄리티는 보장돼 있다. 색깔이 달라요. 어떻게 보면 특이할 게 없는 아이라인. 대문자 아이라인을 만들어주는 클래식한 디자인인데 근데 지나가다 나의 눈에 띄었다? 이거는 보통이 아니야. 원단도 너무 좋고 일단 핸드메이드고 아직 코트 장만을 못 하셨다 하시는 분들은 이 핸드메이드 코트로 하나 갖고 계시면 겨울에 따뜻하고 아주 귀티나게 입을 수 있다.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뚜껑에 여기 달린 코트는 100% 이렇게 손을 넣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얘는 어머 센스 어쩔? 어허. 손 실으면 안 되니까. 여러분에서는 따뜻하게 지켜드릴 거예요. 사이즈는 우리 EPD도 잘 맞는 77. 컬러는 다크 브라운, 카네, 옐로우 이렇게 세 컬러 준비되어 있네요. 안에 입었던 거 바로 요거. 야, 요거 진짜 이쁘다. 캐주얼하고 선명한 스트라이프를 우리가 최근에 보여줬었나? 안 보여주셨던 것 같아요. 나 기억이 납니다. 있긴 있지. 근데 이렇게 선명하고 경쾌한 줄이 아니고 조금 더 가는 이너용 좀 은은하고 작은 스트라이프. 정신없죠 지금? 현장감 미나리닷컴 왔다. 사람이 다 중국 사람이야. 지금 너랑 나랑만 한국 사람이야. 엄청 많아요. 러시아 말 중국 말이 좀 들리시더라도 여러분 현장감이라고 생각하시고 좀 즐겨주세요. 네. 제가 입고 있는 이 스트라이프가 일단 전 되게 경쾌했어요. 스트라이프 왜 입어요? 어려워요. 아, 어려 보인다. 제가 스트라이프를 좋아하는 건 심플하고 과하지 않은데 어려 보인다. 아하. 뭔가 나 어려 보여? 이런 느낌이 아니고 자연스럽게 얘를 입음으로써 같은 디자인의 무지를 입는 것보다 4살에서 5살을 어려 보이는 그런 효과가 있거든요. 이게 또 니트라 그런지 좀 고급스러움이 보여요. 아이, 티 쪽알이랑 다르지. 우리 또 느낌 아니까. 근데 제가 이게 입은 게 소재가 유난스럽게 좋아서 왜 이럴까 했더니 슈퍼파이널에 캐시미어가 블렌드인데 아주 고급 원사를 써줬기 때문에 일단 가벼워요. 사이즈가 넉넉함에도 굉장히 가볍습니다. 가볍고 보드라워. 그 옆에 단추가 눈에 확 튀어요. 최근에 다 우리 단추가 다 여기 붙었어. 그렇네요. 심지어 어떤 단추? 다 열리는 단추. 이것도... 우린 다 이렇게 열리는 거 선호합니다. 음흠. 입으실 때 귀찮지만 풀러서 입으시면 목이 훨씬 덜 늘어난다.
색이랑 컬러를 먼저 좀 보여드릴까요? 네. 제가 입고 있는 게 네이비 스트라이프. 얘는 로얄 블루. 그리고 요거는 네이비의 아이 스트라이프. 난 요게 또 왜 이렇게 매력적이야? 아이보리의 베이지 스트라이프. 요것도 되게 은은해요. 은은하니까 훨씬 더 좀 차분해 보이고 매력 있죠? 색다른 매력이 있는 것 같아서 요 컬러도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컬러는 이렇게죠? 내 컬러. 이번에 보여드릴 아이템 바지. 아, 이 바지가 누나 그렇게 잘 나간다는 그 바지. 이 바지 없어 못 판디야. 와 정말 깊이 빼서 입었어. 아, 정말 엄청 잘 돼요 여기. 아니 잘 나갈만 하다야. 사람들이 원하고 좋아하는 건 다 이유가 있는 거야. 맞아 다 똑같아. 겁나 뜻이야. 희한한 소재예요. 네? 희한한 소재. 아니 누나도 와, 모르는 소재가 있다. 그러니까 이런 소재가 있다고.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벨벳 플러스 코듀로이 플러스 약간 분도의 느낌도 있어. 희한한 느낌이에요. 근데 굉장히 편안하고 스판이 들어가 있어요. 아. 여러분들이 사랑하시는 스판이 많이 들어갔어. 굉장히 편안하고 핏도 과하지 않은 일자. 누구나 입어도 괜찮다. 스탠다드하다. 그리고 유행에도 뒤떨어지지 않는 보온력이 있으면서도 어떠한 상황에도 좀 잘 받쳐줄 수 있는 이런 친구가 필요했다 하시면 이 바지 완전 넣죠. 컬러는 제가 입고 있는 크림이랑 이렇게 브라운 두 컬러가 나오고요. 사이즈는 스몰 미디움이 나온대요. 스몰이 26에서 26 반 정도 입으시면 최고 예쁠 것 같아요. 그런 사이즈네요. 우리의 자세한 사이즈는 라이브에서 금요일 라이브에 꼭 오세요. 이번에 보여드릴 아이템 바로 누빔 점퍼. 야, 나 이거 아까부터 마네킹 입은 거 보고 뭔가 예사롭지 않다 이런 느낌 있었거든. 솔직히 춥잖아요? 응. 오, 추워. 이거거든. 그렇죠. 이 느낌이거든. 있어 보이는 데일리 간지. 근데 길이도 딱 좋고요. 다이아몬드 누빔, 이런 물결 누빔, 자강 누빔, 이 퀼팅 디자인된 점퍼만 한 5개, 6개는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입어보니까 이런 기본 핏에 여유 있으면서 기장도 딱 엉덩이만 가려주는 이 길이가 가장 많이 입더라 이거죠. 아무데나 입어도. 그렇지, 손이 많이 간다. 그렇죠. 그리고 키에도 상관없고. 그리고 심지어 이게 충전재가 5리터이 아니고 웰론이라는 솜이에요. 웰론 솜은 5리터만큼이나 가까가 나가요. 맞아요. 엄청 따뜻하다고 그랬어요. 어떤 사람들은 5리터보다 더 따뜻하다고 말하는 게 이 웰론 솜이에요. 질이 좀 떨어지는 5리터 패딩은 무거운 거 알지? 아, 그렇죠. 닥터를 쑤셔 넣는지 겁나 무겁단 말이에요. 얘는 보온력과 가벼움을 유지를 시켜주니까 5리터 패딩 못지않다라고 좀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게요. 이거 보이나? 스웨이드 배색. 이게 스웨이드든 뭐든 다른 원단으로 배색을 준다는 건 공정 자체가 까다로워요. 그래서 이렇게 단가가 좀 중요한 점퍼류에 잘 사용하지 않는데 역시 이 집은 좀 이런 배색을 그것도 따뜻한 느낌이 많이 드는 인조 스웨이드를 써가지고 너무 괜찮죠. 누나 소매도 접으면 안에 스웨이드가 있는 것 같은데? 맞아요. 내가 봤지. 어떻게 알았어? 봤지. 팔이 짧은 사람들은 이 외투 긴 거 아주 그냥 쥐약이거든. 근데 보세요. 딱 요렇게 하면 긴장도 하고 빨리 안 배추에 200폭이 그냥 안감도 정말 깔끔하게 잘 누려져. 맞아요. 보통은 이렇게까지 안 누리거든요. 그리고 딱 포켓. 있을 자리에 그냥 편안하게 위치한 포켓. 포켓에 손을 넣었더니 뭐야 이거? 벨트가 나왔네. 아하. 뭐 후드티에 내가 조거 팬츠를 입었다고 하면 이렇게 그냥 편안한 느낌으로 입으시면 되고 너 혹시 스커트나 원피스에다 입을 수 있잖아. 그렇죠. 그때는 이렇게 벨트를 칠해주면 정도가 하고 있나요? 살이 쪘나? 복사기로 그냥 간편하게 되어 있어요. 훨씬 좀 슬림해 보이죠? 그래서 패딩이 주는 부함이 나는 정말 요만큼도 용서가 안 된다 하시는 분들은 또 같이 드리는 스웨이드 베이트 요걸로 훨씬 날씬하게 패딩도 따뜻하고 날씬하게 즐기세요. 컬러는 요 네이비 그리고 크림 아이보리 이렇게 두 컬러 준비되어 있고요. 사이즈는 66 반까지 추천드릴게요. 너, 야, 요 자켓 마음에 든다. 좀 나 멋지지 않니? 좀 쿨해 보이지? 아니? 밥 잘 사줄 것 같은 예쁜 누나. 아니. 총 쏘러 갈 것 같은데. 부츠 신고? 오, 헌팅 패드. 맞아. 뒤에서
책에 보면 총 쏘는 사교 모임 하잖아. 아하. 그럴 때 김혜 씨 이런 거 입고 나오더라고. 스타파디. 있는 그녀들이 선택하는 핏. 제가 지금 같은 옷에 아우터만 계속 바꿔 입고 있잖아요. 네, 맞아요. 느낌 아예 다르죠. 완전 틀려요. 요런 비슷한 야상 무드의 점퍼류를 제가 몇 번 보여드렸는데 EPDY 요게 왔다라고 합니다. 그 전에 보여드렸던 디자인들은 이 인사이드 스트링이 없었어요. 근데 얘는 이 봉제랑 나중에 한번 보여드릴게요. 브랜드 거. 너무 이걸 좋아. 누가 시장 제품이래. 퀄리티가 너무 좋아요. 안에 봉제 깔끔하고요. 이쪽 이중 플랫. 지퍼를 그냥 닫고 단추가 노출이 되면 아우터는 아무래도 조금 빈티날 수밖에 없어요. 근데 플랩을 하나 더 줘서 깔끔하게. 그리고 이 안쪽에 돼지코로 이렇게. 훨씬 날씬해 보이죠. 패션 느낌이 좋아. 이러시면요 이렇게 입으셔도 좀 키가 크고 체격이 있으신 분들은 허리 스트링 안 줄이고 이렇게 루즈한 핏으로 입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하니까 너도 맞고 써 이거. 사이즈 아주 넉넉합니다. 컬러는 제가 입고 있는 카키 그리고 이 브라운 이렇게 두 컬러 준비되어 있습니다. 추운 날에 있는 예쁜 옷들 어떻게 보셨어요? 이거 만만치 않은데 옛날이지? 다양하죠? 처음 보여드리는 집이에요. 고르고 골라서 정말 좋은 집만 엄선해서 보여드리고 있으니까요. 저희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저희는 그럼 내일 또 만나요. 안녕.